세 가지 간단한 과제입니다. 지난 에피소드의 연속이에요. 첫째는 펜딩 리뷰로부터 드래프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리젝트 메소드를 한번 추가해보라는 겁니다. 그것은 이제 포스트의 스테이트, 그죠? 체인지도 그 포스트 스테이트의 체인지가 펜딩 리뷰로부터 드래프트로 갈 수 없도록 리젝트할 수 있는 메소드이고, 두 번째는 어프루브를 두 번 호출해야지 퍼블리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한 번만 호출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퍼블리시로도 준환되잖아요. 그것을 두 번 호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텍스트 컨텐츠를 드래프트 상태에서만 추가할 수 있도록, 그죠?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코드상으로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. 현재는 드래프트 스테이트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텍스트 컨텐츠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 세 가지입니다.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.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이 세 가지 과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